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하나투어, 하이브, 롯데관광개발, YG엔터입니다. 네, 어제 뭐 정부가 10월 중에 위드 코로나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모습입니다. 자, 관련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미국이 이제 백신 접종자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것은 이제 해외여행 이후에 즉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발표 이후에 미국의 여행 레저 관련주들이 장세를 보였거든요. 미국의 발표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최대 업종이었던 여행 레저 관련된 업종들이 최수혜 종목으로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최근 2년간 해외여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명품 쇼핑과 같은 럭셔리 굿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럭셔리 굿즈가 해외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보복 소비가 해외여행으로 몰리게 될 거고요. 그동안 이제 뭐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여행 손객 자체가 거의 100% 정도 줄어드는 이런 경우는 그냥 아예 없었거든요. 가스도 한 17%,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한 56%가량 줄어들었지만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다면 해외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 효과가 얼마나 크지 유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크게 해당하는 여행객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여행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그 가격 부분에 해당하는 피가 늘어나서 영업이익 자체가 또 급증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의 감소 요인 중에 하나인 비용이 줄어든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뭐 적자 사업이라든지 임직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연간 한 5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비용을 지금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향후에 이제 역대급 보복 수요가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는 것이지 결국은 이제 하나투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이지 주가의 방향성만큼은 굉장히 명확한 종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인데요. 글로벌 카지노의 이제 바로미터는 마카오입니다. 마카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카지노 산업이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가 돌아온다 이런 것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회복을 하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영향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원인으로서 중국 정부의 공산당 100주년 맞이 공동 부유 강조의 원인이 있습니다. VIP들이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한국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 VIP 영향이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 카지노 고객이 그 카지노에 와서 칩으로 바꾼 금액을 드랍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드랍액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의 그 VIP 드랍액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이제 기타 VIP 드랍액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실적 측면에서 한국 카지노들은 이제 순항 중에 있었습니다. 또 이제 카지노의 특성인데요. 성장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가 증설을 하게 되니까 파라다이스가 직접적인 수요를 받았고요. 그 외에 이제 카지노 산업 전체 드랍액도 상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한 곳이 이제 롯데관광개발인데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더욱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6월에 이제 신규 카지노를 오픈해서 6월에만 300억 초반의 드랍액을 기록했고 3분기 합산으로는 한 2천억 중반의 드랍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사업 구상이 카지노 오픈, 호텔 개장, 그다음에 카지노 외국인 VIP 고객 모객, 외국인 관광객 수요 재개라는 것을 볼 때 현재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외국인 VIP 모객과 관광객 수요 재개가 된다면 기존 실적과는 차별화되는 큰 폭의 상승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합니다.